전남 서남권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침체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의 수주가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중소업체까지 파급 효과는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 조선업계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49척에 그쳤던 전남 조선소의 수주는 지난해 34척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침체 속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내리막길이 계속하던 조선업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서남권 조선업은 여전히 버티기 상황입니다. 선박 수주가 늘면서 조선 경기가 반등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지만 중소 하청업체까지의 낙수 효과는 길게는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가 수주 여파로 선박 단가는 떨어진 반면 인건비 부담은 커진 가운데 금융권의 외면도 여전합니다. 고용 위기와 함께 인구 감소, 상권 위축 등 지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제값 인상, 인건비 상승, 또 앞으로 인력 악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체감 온도를 맞추려면 한 2년, 3년간은 우리가 더 힘든 고비를 더 넘어야 됩니다. 전라남도와 목포, 영암, 해남 3개 시군이 이달로 끝나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 지원을 위해 2018년 처음 지정된 후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지원이 중단돼 버리면 2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2년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위기 지역을 재연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주량 증가로 희망을 엿보기 시작한 전남 조선업이 다시 날개를 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